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주가가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와의 불화설로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현대차그룹주는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단두 곳뿐이었습니다. 우선 현대차가 전거래일보다 1.81% 떨어진 15만 5,500원에 거래를 마쳤고, 밀접한 협업 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. 현대위아가 하루 만에 7.09% 하락했고,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도 4%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. 또 기아차와 현대 BNG스틸, 현대제철, 현대차투자증권 등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. 이는 베이징 자동차가 현대차와 합작관계 종료를 불사기로 했다는 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탓입니다. 현대차는 이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